안녕하세요. 김소윤. 전상호 프로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녀분들 통틀어서 퍼터에 대해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남녀 퍼터를 왜 통틀어서 오늘은 추천해주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힘이 필요 없는 클럽이기 때문이죠. 뭐 스피드가 딱히 요하지도 않고요.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클럽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길이도 크게 차이가 없을까요? 키에 따라 나눠지는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 작으신 분들은 32인치 쓰시고요. 일반적으로는 33인치, 남자분들은 키 작으신 분들 33인치, 일반적으로는 34인치 정도 쓰시는데 키로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36인치가 편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되게 편한데요? 포토도 되게 잘 되고? 네, 알겠습니다. 싸우자는 건가? 이제 퍼터에도 헤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렛형 퍼터, 블레이드형 퍼터.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말렛형 퍼터는 스트로크하기 편한 퍼터, 블레이드 퍼터는 거리감 맞추기 편한 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조금 더 생김새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블레이드 퍼터는 일자 퍼터고요. 말렛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머리가 좀 있는 좀 커다란 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토우 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감이 훨씬 더 일정하고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렛형 퍼터는 어떤가요? 말렛형 퍼터는 이제 앞뒤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스트로크 하기에 편한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클럽인 거죠. 그럼 스트로크가 좀 정확히 나오지 않아도 블레이드형 퍼터보다는 이게 좀 보완해주는 게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조금 실수도 커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블레이드형 퍼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에 훨씬 더 좋고 말렛형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퍼터 헤드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제 클럽을 한번 추천해드려 볼까요? 일반적으로 추천하시는 퍼터 브랜드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도 텔러메이드 퍼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타구감이 좀 다른가요? 저는 헤드 무게가 좀 무거운 퍼터보다는 좀 가벼운 퍼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텔러메이드 제품이 좀 헤드 무게가 가벼운 느낌? 그래서 거리 맞추기는 좀 훨씬 편해요. 무게가 가벼우면 어떤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편한 거죠? 스트로크 하기 좀 편한? 그쵸? 또 다른 모델은 있으실까요? 좀 텔러메이드 같은 느낌을 원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나 핑. 반대로 헤드 무게가 좀 무거운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스카티 카메룬이나 이제 베티나르디 두 가지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반대로 프로님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말렛형 퍼터고 거기에 테일러메이드 혹은 오디세이를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핑을 추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브랜드를 많이 쓰시고요. 타이틀리스트나 베티나르디 같은 경우에는 좀 간지형을 좀 입힌. 근데 퍼터 잘하는 사람들은 타이틀 쓰지 않나요?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개인 차인가요? 네. 프로님 퍼터 잘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잘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욕하시는데요? 퍼터에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죠. 제가 어제 프로님이랑 라운딩을 갔다 왔는데 퍼터가 안 된다고 해서 퍼터를 바꾸고 오셨거든요. 근데 팔아야겠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냥 계속 바꾸는 걸로. 또 추천해 주실 퍼터가 있을까요? 사실 퍼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쳐보시고 퍼터 어드레스 했을 때 가장 내 정렬과 잘 맞는 클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터 같은 경우에도 시타를 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헤드 모양이 있다? 이런 것만 이제 설명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타구감도 꼭 다르기 때문에 꼭 쳐보셔야 돼요. 여러 번 쳐보시고 내 거리감과 일치하는 퍼터를 찾으시면 가장 좋기 때문에 시타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원님, 엊그저께 퍼터 사실 때 180개 다 쳐보고 샀다는 소문이 있던데.
되게 섬세하시네요. 아유, 멘붕 오셨다. 그럼 저희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퍼팅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마다 또 다르지만 결국 정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똑바로 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골프를 입문하시는 골린이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클럽을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말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김소윤, 전상우 프로였습니다.